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MTN은 젊은 피를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해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상인이 젊어져야 전통시장도 그만큼 활력을 얻게 될 거란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은 이 시장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는 이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봅니다. 심재훈 기자입니다. 용인 송담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반찬 용기를 들고 수원 매산 시장을 찾았습니다. 기존 스티로폼 용기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반찬을 나눠 담는 칸막이도 만들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시장에 딱 왔는데 여느 시장과 다르지 않게 다 비닐봉지랑 스티로폼만 사용하고 있고 조금 더 용기 음식에 닿는 면이라도 좀더 사람 몸에 덜 해롭게 해보자 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재질 면을 생각해서 반찬 용기를 선택하게. 용기 개발을 위해 학생들은 전통시장을 20차례 방문했고 제품 도안과 발주도 직접 했습니다. 요즘에는 실용화를 앞두고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민 중입니다. 학생들은 반찬 용기 말고도 시장 맞춤형 특화 상품을 기획하는 등 실제 상인의 입장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중요했던 거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랄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전통시장 내에서 이러한 상품들이 판매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미래의 젊은 상인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고정관념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재래시장에 그 상비를 하고 업을 하고 이런다는 생각 자체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시키고 대형마트고 견제를 해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밝힌 전국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은 56살. 그 가운데 30대 미만 청년 비율은 1.5% 정도에 그칩니다. 시장 상인도 벤처 창업이나 대기업 취업 못지않게 좋은 선택이 돼야 청년 비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잡혀서 이제 외국 관광 패스 되는 것도 보면서 아, 여기도 가능성이 있구나. 다만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있을 뿐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실제 경험이 있고 현장을 겪어봐야 알것 같아서 겪고 난 후에 도전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산학협력을 통해 가능성을 본 전통시장이 장사의 신을 꿈꾸는 젊은 상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심종입니다.